정신치료의 현대, 오늘날 유럽의 정신 상황과 정신치료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모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의 심적, 정신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이 과연 정확하고 진실에 상응하는가를 보정할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엄청난 사건의 참여자인지,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적, 세계관적 혼돈의 한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한 투명하게 볼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마 이런 물음을 눈이 던졌다는 건 유럽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동안의 가치관이나 뭐나 다 진짜 철학이고 뭐고 다 전복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신치료도 이제 정신분석 이런 것도 이제 쏙쏙 프로이트에서 쏙쏙 커가고 정신분석 자체에서도 클라이니언이든 뭐 자아심리학이든 무슨 대상관계든 이것도 막 분파들도 나누어지고 막 이런 건데 거기다가 융 자체도 분석심리학으로서 자기의 길이를 굉장히 잘 축조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심오하게 깊게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정신 상황, 양차 대전을 겪은 그 혼돈의 정신 상황과 또 정신 치료계도 여러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첫 문장에 그게 그 시대 상황과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함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과거에 이게 1941년도면 2차 대전이 진행 중인데 융은 다행스럽게 어떤 스위스 사람이었으니까 네, 스위스에 그러니까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임발부는 안돼 있지만 이웃 국가들은 전부 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쓰게 유럽 정신계 전체 어떤 공황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정신분석가들은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제한된 영역에서 우리 정신치료에 임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더 넓게 우리의 유럽 정신 전체가 지금 큰 위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함부로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너무 비난받을 상황이 안 된다니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실상이죠. 정신치료의 영역을 좀더 좁게 제약하고 세계의 절반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겸손한 전문가의 외딴 영역에 우리의 학문을 제한해야만 하는가. 그 겸손을 인정할 만하지만 그런 제한이 심혼의 치료라는 정신치료의 본질과 일치하지 못할까 두렵다. 정신치료의 개념에는 그것을 어떤 범위에서 해석하든 엄청난 요청이 들어있다. 즉, 심혼이야말로 모든 행동과 인간 의지에 의해 일어난 모든 사건의 근원지가 아니던가. 무한히 넓은 마음의 영역에서 임의로 한 조각을 떼어내는 그것을 소위 정신치료의 사사로운 놀이터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음악은 신경증과 정신병과 같은 특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것은 치료의 실제 목적을 위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치료가 스스로의 문제를 단순히 기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학문의 문제로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인위적인 제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학문 자체는 경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없다.
진정으로 학문이라고 지칭하려면 이웃한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고도의 전문기법도 처음부터 이미 부분적으로는 거리가 먼 다른 과학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심원과 인격을 단지 한 단면으로만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원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는 하나의 전체라는 사실은 아마 신체 질환에서보다 정신적 장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환자가 신경통 때문에 우리를 찾아올 때 특수한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원 전체와 세계 전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며 심원은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고 이 세계 없이는 절대로 심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치료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는 신성시된 전문 영역 안에 틀어박힐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영역일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환자는 어떤 세계에서 왔으면 어떤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가. 세계는 초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으로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심리학은 인간의 개인적인 요소가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의 일부로 보는 돕는 세계, 즉 초개인적인 것, 타개인적인 이게 하가 아래하여 것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하개인적이라는 용어를 쓰므로써 우리가 더 알아듣기 어렵게 됐죠?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황당한 표현이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좀 써놨어요. 한문으로 썼는데 그게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문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겠죠. 초개인, 세계는 개인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의 초개인, 개인적인 것, 자기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한 개인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거시적인 인간, 또 미시적인 인간 이런 쪽으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래아자를 씀으로써. 그래, 상하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조금 의미의 변질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독일어니까 독일어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영어로 번역하신 분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impersonal and suprapersonal 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impersonal 하다는 것은 보통 비개인적이라는 얘기죠. 혹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supra 퍼스널이라는 말도 초개인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렬로 쓴 거죠. 비개인적이고 초인격적. 그게 비인격적, 초인격적.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우리가 내담자를 만난다면 이 내담자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사이키 전체를 가지고 자기 심리 내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지만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 세계가 월드가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이 접하고 있는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초월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세상을 자기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있죠. 이 사람의 사이키 속에선 세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바라보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사람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초개인적인 거는. 그러니까 2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상황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내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를 벗어난 나하고 나와는 분리되는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인격적이나 초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온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바깥 세상의 것이. 그런데 이걸 나는 이 사람만 돌보면 돼.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어. 세상 얘기는 내가 관심 갖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이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이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외부 세계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어떤 외부 세계의 사실들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네. 네, 그래서 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토대는 전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초개인적이고 타개인적인 것에 속한다. 분명히 부모의 인격은 어린이에게는 최초이자 외견상 유일한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아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니 틀림없이 신경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서야 할 위대한 세계는 더 이상 부모의 세계가 아니고 초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현재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은 더 이상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 어머니 역시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부부는 원래 서로 낯선 사람이고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 출신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부모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부모들은 전에는 유아적 태도를 가지고 남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만 했고 자신들은 어린이의 역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이득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삶의 에난치 우드로는 이거 뭐 대국의 반전이고요. 대국의 반전식의 경과는 아이의 한 극단에서부터 극단에서 부모의 다른 극단으로 태도가 변하도록 가능한다. 어린이에서 부모로의 변화는 어른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가치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가 학교에 온 선생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학교에 다니면서 객관적 시간의 개념, 의무와 의무에 대한 낯선 권위 등의 개념을 갖게 된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객관적 혼돈이 그 어린이의 마음에 든든 말든 그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삶 속에 점점 더 밀려들어온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부모의 세계가 도움이 될 만한 기간을 지나 연장되면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유아적 세계를 큰 세계로 옮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 신경증 치료에서 나타나는 전이조차 기껏해야 중간 단계입니다. 대체는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집착하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외부 현실에서 부모상의 투사를 멀리 떼어놓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작업은 현대 정신치료의 가장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사람들은 이전에 부모상의 그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체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부모상을 투사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외부 세계로부터 거두어들일 수는 있지만 초기 유아 시절에 습득된 모든 것들처럼 그것은 원래의 생생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투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곳이야말로 대부분의 투사가 유래된 곳이다. 참 여기 문장은 좀 의미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있어. 어떠면 우리가 꼭 이 교과서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의문 나거나 좀 머무르고 싶은 곳에 우리 머물러서 얘기를 하고 교재의 남은 부분은 나중에 몇 가지 그 처음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뒤는 읽어내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꼭 이걸 다 하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이와 부모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이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부모가 되고 되겠다고 작정하고 부모 되셨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로 살던 시절이 더 그리워요. 부모도. 그래서 부모가 그냥 어린 시절의 정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꽤 임상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린아이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숙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유아적인 입장에 유아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분리개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내적 대상과. 그러면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내 자녀와 관계에서도 분리개별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애들이 학교를 가고 새로운 외부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초개인적인 외부 현실이죠. 비인격적이고 초인격적인 외부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외부 상황을 그 상황 그대로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힘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는 부모와 자기 아래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정서 속에서 외부에 이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한다면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정서나 그런 관계의 틀 속에서 외부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와의 관계 자체가 여기에는 좀 더 넓은 사회 속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자기 가족 중심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관계들을 재현해내려고 계속 그 유아적인 관계를 재현해내는 과정을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에서든가 부딪히고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외부 세계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겪었던 내 부모와 관계에서 있었던 세계하고는 다른 더 큰 세계인데 이 내가 처음 겪었던 이런 관계를 다시 계속 반복해 내려고 하는 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대상들은 거기에 응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우선 장애가 오면서 발달 정지 상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부모가 그 부모의 세계 속에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립해서 객관적인 세상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걸 그 시기를 늦춰버리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아이는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저보다 오빠네가 더 먼저 애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낳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몰딩이 잘 되시고 애기들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네 그 손주들도 아버지가 키워주셨죠. 그냥 아기들을 잘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가 또 우리 딸들도 돌봐주셨는데 그 손주들을 케어하는 모습, 갓난이 때부터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완전히 언어 이전의 시기에 기억도 없고 어떻게 태워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손주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아빠가 했겠구나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졌던 아 우리 아빠가 절대 그러니까 애기들 칭얼거리거나 그러면 이제 안아서 달래시고 또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아이들이 꼬맹이 땄는데 뭐 대소변해도 뭐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제 다 할아버지가 애기들 뭐 대소변 보고 처리하시고 뭐 우유 같은 거 먹이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그 아이들 애기들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빠가 나를 저렇게 키웠구나 우리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기억이 없는 그 어린 시절을 그러면서 나도 내 딸에게 아빠가 하는 모습을 잘 관찰했다가 물론 뭐 자동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또 순간된 기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 막 핵심은 예. 결혼했어. 아기를 낳았어. 엄마가 됐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 내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먼저 선배들이 엄마로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해서 나도 그대로 모범답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행인데, 어떤 부분은 아빠가 잘하니까 아빠가 키워라고 해서 내가 다시 유아로 회귀해 버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된다면 엄마 아빠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 지점이 굉장히 분리개발화가 건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가름 해주는 거죠. 자기 체계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결국은. 부모의 상들이 더 이상 투사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의미 있는 문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기 이전에 다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다. 즉, 현대 심리학이 제기한 문제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이 없었던 옛날에 비추어 새로운 사실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혹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정신치료를 정말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공식화된 표현을 찾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으니 의식의 증가와 더불어 그 변화는 주관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이해는 인간이 가능하게 해준 테마 혹은 그 이상의 일반적인 정신치료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원시적 단계에서 이미 정신적 이행이 실현되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다. 사춘기의 성년식이나 결혼, 출생, 장례, 풍습을 들수 있는데 원시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매우 정확히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이 모든 의식들은 우선 인생의 이런 순간에 위협하는 정신적 손상을 피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또 성년식을 치르는 사람에게 삶의 필요한 준비와 교훈을 주는 데 기여한다. 원시 종족의 삶과 번영은 실제로 의식을 전통에 맞게 성실히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 백인의 영향으로 이러한 관습이 실천되어가는 곳에서는 종족의 고유한 삶은 중단되고 그 종족은 신혼을 잃게 되며 붕괴되어 버린다. 이에 관련하여 특히 기독교 성도의 영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매우 엇갈리고 있다.
나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본 다름을 비관성이 느끼고 있다. 더 높은 문명화된 단계에서 우리는 위대한 종교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에게는 세례, 전진성사, 결혼과 장례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개신교에서 보다도 카톨릭 의식 속에서 훨씬 더 원천적이고 생생하며 더 완전하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어린이의 부모 세계가 풍부한 유추 상징을 통해 어떻게 분리되어 보는지를 본다. 즉, 감상적 질서는 성인을 정신적 현생과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아버지인 교황과 어머니인 교회는 가족의 부모이며 일부의 기독교도가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품에 안는다. 발달 과정에서 부모상이 파괴되어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러한 질서는 그 존재 이유나 가능성은 상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활동적인 부모상과 또한 소멸되지 않은 어렸을 때의 감정이 이런 질서의 품 안에서 의미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발견된 것이다. 이 밖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은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때그때 개혁하도록 배려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사와 고해 성사를 지적할 수 있다. 성찬식은 원래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신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 가족 식탁이고 멀리 옛날 기독교 시절까지 소득되는 성스러운 관습이다. 자, 여기서 우선 좀 멈춰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원시 종족이나 원시 사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국이 농경 사회로부터 어쩌면 여러 철기 사회나 산업 사회로 이렇게 이행되는 아주 짧은 우리의 최근 60~7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죠.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전통들이 단절되고 과거의 관습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찰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 이 관습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터전들이 정서적인 파운데이션들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융은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분이 여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문명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관찰한 거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기독교 선교가 어쩌면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캐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종교적인 태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자기는 종교인이라고 디클레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폭넓게 종교라는 개념을 넓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종교 속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거에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가 처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느꼈던 그 정서들을 투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투사할 대상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과거와 완전한 단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간들에게 그게 우리 사람들 사회에 그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장골부기라는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모글이라고 해서 늑대에게 키워졌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부모 대상이 투사할 부모 대상이 사라지고
소설 대상이 늑대인 거예요. 그렇죠. 늑대가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 늑대죠, 이때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몸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언어와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 이름을 듣고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려고 하고 어떤 그런 갑자기 그 늑대에게 키워주는 더 이상 투사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투사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딱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인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환경이 굉장히 모델링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중요해.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야 상징적으로 되고. 지금 늑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넓혀서 여러분들이 늑대 같은 인간이 부모라고 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늑대 같은 인간이, 부모의 성품이 늑대 같으면 아이도 늑대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늑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초기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대상과의 관계가 내면화 되니까 내적 대상이 형성되면 그 내적 대상을 외부에 투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어떤 교회에 투사하는 것도 부모에게 가졌던 정서를 아버지에 대한 정서, 어머니에 대한 정서도 교회에 투사하고 어떤 제도에 투사하고 어떤 관습과 관련해서 이 정서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정서들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가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관습이나 어떤 과거에 당신이 가했던 종교에서 느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체적인 어떤 다른 중요한 대상들이 이걸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다 사라지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과거에 원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정서나 관계 맺는 패턴이나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상실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어느 한 종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종족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문화에나 사람이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관습들이 있어서 이 인격체들이 이 관습 속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원정서를 보존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단절됐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원래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와의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가 공동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 정서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래의 정서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정서는 그대로 보호되면서 더큰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분은 더 발달된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원초적인 정서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건 어쩌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정서들이니까 이 파운데이션을 별로 탐탁지 않다고 해서 이걸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융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 내적 구조나
뭔가 개인의 발달력이나 개인의 어떤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융은 그 아까 뭐 초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슈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뛰어넘어서 외부의 자극, 외부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입, 침범 그 영향을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 그냥 인트라사이키하게 예. 자기 원퍼슨 사이코 어널리스를 이렇게 정도의 보다는 좀 더 환경과 자기와의 관계를 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여러 가지 뭐 원시 부족들 뭐 얘기도 했고 아까 이제 신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셨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재개발을 하면은 그 원주민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얼기설기 정말 적을 나누고 홍화초도 나눠 먹고 하면서 뭔가 그 소속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문화를 공유하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사람을 나누면서 근데 이제 어떤 그 도시화가 되면서 재개발의 압력 막 불도저 하나 오고 국가 정책이 막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실현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터전을 떠나야 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융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주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면 도시화가 되더라도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들을 정말 그 투사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유지하게 해준다면은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그 재개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저희 회사 지나가다 보면은 막 우리는 여기를 뜰 수 없다 뭐 100년 된 우리 마을을 터전을 이룰 수 없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팜플렛 붙여놓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넘어서 내부 세계가 주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도전이나 침범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넓게 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면 이걸 이분법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의 사이키라고 개인의 정신세계 어떤 소울이나 스피릿이라고 뭐라고 부르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까 우리의 심리 내에는 외부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외부 세계가 우리의 심리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완전히 잘라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소울이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파운데이션이 어떤 내 초개인적인 것, 그 비개인적인 것이 완전히 비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내 마음이 기능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파운데이션이니까 이런. 초개인적인 것 같지만 초개인적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는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제로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초개인적이거나 비개인적인 것, 초인격적, 비인격적인 부분 자체가 완전히 잘려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 시몬이 작용하는 방식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인격의 통합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묘하게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학에서 얘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심리 내적으로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우리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정신분석적으로 하고 있는 융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따라가 보죠. 모두가 아는 이 같은 사실을 더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단지 이전 시대의 신문의 치료가 현대 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인간 삶의 동일한 기본 사실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는 부모상과 얼마나 다르게 있는가. 종교는 그것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될 수도 없고 제거되어 이룰 것도 없는 삶의 사실을 인식한다. 종교는 부모상이 엄격한 전통의 가르침적 질서의 틀 안에서 변화되고 고양된 형태로 계속 존속하게 만든다. 이 전통은 수십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생생하게 연결되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전통이 개개인의 유년기의 신음을 떠맡고 유지하는 것처럼 또한 그것은 인류의 유년기의 신음을 수많은 살아있는 흔적 속에 보존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는 가장 커다란 정신적 해악, 즉 원시 종족뿐 아니라 문명인에게도 위험한 뿌리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전통의 해체는 때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항상 상수이며 위험이다. 그것이 정신적 위험인 이유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서의 본능적 삶이 바로 전통에 따른 관습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념이나 관습은 본능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상실되면 의식이 본능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의식은 이로써 뿌리를 상실하게 되고 필름을 상실하게 된 본능은 무의식으로 되돌아가는 무의식의 에너지를 강화시킨다. 에너지는 그때그때 의식 내용으로 흘러넘치게 되며 그런 것으로 뿌리로부터의 의식의 단절은 뒤로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비밀스러운 배후에서 우러나온 힘이 의식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나 열등 컴플렉스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이든 균형장애가 유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 손상에 가장 민감한 대안들이다. 수천 년 역사의 유럽 문명을 돌이켜보면 정신적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유럽의 이상은 부모상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질서였으며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것에서도 그의 의식이나 얼마나 혁명적 입장을 취하는지 개의치 말고 가부장적 또는 위계질서의 태도를 갖춘 정신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정신은 본능적으로 이런 질서를 고수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부모상이나 어린이의 정신적 효과를 없애려는 우리의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전의 물음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그것은 부모상이 투사를 거두게 된다니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어떤 개인의 투사 운반자로부터 부모상을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네. 이것은 우리의 정신치료와 성공을 확보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모상을 의사에게 정의하는 경우는 문제가 더욱 어렵다. 이 경우에 분리는 심지어 결정적인 불안해가 될 것이다. 심상이 더 이상 한 인간에게 문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의 최고의 아버지로서의 교황은 신에게서 직무를 부여받는다. 그는 본사의 종이며 그러므로 상의 정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땅에 있는 어머니의 교회를 향한다. 그러나 뿌리가 단절되고 전통이 파괴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머레이 교수는 내가 이전에 후려했던 경험을 확인하면서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유대인에게서 콤플렉스의 빈도가 가장 컸음을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는 개신교였으며 세 번째가 카톨릭교회입니다.
세계관에 정신의 안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해력의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관이 인간과 인간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 또한 사라지고 결국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역으로 견딜만하고 할 수 있게 되겠는가. 천재적인 의사였던 파라셀수스는 이론화의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의사는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질병을 이해시키고 질병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사에게는 치유를, 환자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또는 최소한 아름의 병을 알린 거죠.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병은 정죄의 불길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질병의 이해가 닿는 치유력을 알고 있었고 이를 10분 흐름이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카톨릭 교회를 치료한다면 전혀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로서 내가 지니는 직권으로부터 물러나서 이 문제를 교회를 넘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비카톨릭 교회를 치료한다면 이러한 출구는 가려놓혀 있어 나는 의사로서의 직권에서 물러설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상을 적절하게 넘겨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성적 통찰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나는 바로 이성적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아버지인 것이다. 자연뿐만 아니라 환자도 역시 공포를 받는다. 그는 부모상이나 어린 시절의 신혼이 희망도 미래도 없는 과거의 흠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정의한다. 그의 본능은 그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투사가 완전히 철회된 후 별로 사랑하지 않은 까닭에 더욱 성가시게 하는 자아 내에서 덕분에 무한한 고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미 이전에도 그 상황은 견디기 힘들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순수한 이성에서 행할 가능성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모와의 지나친 개인적인 결합에서 벗어난 카톨릭 교도는 더 잘,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교회의 비밀스러운 의식에 어렵지 않게 회귀할 수 있다. 개신교의 보다 새로운 권위들 중에 하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다시 진정한 종교성에 도달할 개신교 교도 있다. 다른 모든 사례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흔히 해가 되는 해결에 이르지 않는 한 전이관계에서 흔히 말하듯이 막혀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에게나 의사에게 최상급의 인내력 시험을 마련한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아가 된 부모가 없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추락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무의식은 갑작스러운 활성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즉 정신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사의 철회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부모상으로 분리된 내용을 통합하는 것은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심상들이 어린 시절에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어른이 된 나이에서도 항상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을 통해서 무의식은 현저한 에너지 증가를 획득하는데 이 에너지 증가는 의식 내용이 무의식 내용에 의해 강하게 결정을 짓게 됨으로써 바로 눈에 띈다. 오직 나뿐인 존재 속에서의 고립함은 역설적으로 꿈이나 환상에서 비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내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분열성 정신병을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이 상황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투사를 통한 객체와의 유대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은 과거에 개인 환경과의 관계에 용해되었던 자아가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으로 용해될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식 접근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서 죽은 부모와 그들의 사이에 들어갔고 이전과 똑같이 용해하는 투사 경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항상 기적처럼 경탄에 맞이하는 치유적인 보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용해된 위험한 경향에 맞서서 반대로 같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역작용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뚜렷한 상징들이 특징이 중심화 과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인격 중심으로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먼저 상징들을 통해서 자아보다 우월한 것으로 특징되어지고 나중에 경험적으로도 자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심을 자아에 포함할 수 없고 자아보다 높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자아라는 명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기라고 불렀다. 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인도 요가의 최상을 목표에서 인도의 지혜의 보물에서 자기의 심리학에 보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을 좋은 일이다. 자기의 경험은 우리에게서는 인도에서는 주주주의하는 생각이 없으니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나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내가 고전적 요가를 연구할 것을 추구한 것은 내가 그들이 지인한 도지, 묵지 또는 그 외의 마술적 언어를 들으면서 무아경에 빠져온 문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해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요가 철학에서 실제 유용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자료는 그냥 서적으로 그 번역서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서양에서 대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다. 나는 다만 요가와 비슷한 서양의 지식을 접근하기 어려워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서양의 지식은 감추어져 있고 밀교적 규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닥길에서 헤엄치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통해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즉, 연금술에는 서양적인 영상 요가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단으로 여겨져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연금술은 심리학자들에게는 인도 요가보다 엄청난 장점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술에서는 관념 내용이 더욱 결정적으로 풍부한 상징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도 있다. 이 상징성은 오늘날 우리의 환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연금술이 개성화 과정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연금술은 내가 자기라고 명명한 것을 부패하지 않는, 즉 더 이상 용해될 수 없는 물질, 하나이자 단순한 것,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탄원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표시한다. 16세기의 어떤 연금술사는 이것의 대우주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현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표현과 일치한다. 자, 여기서 좀 멈춰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을 좀 나누시죠. 여기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셀프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아보다 더 높은 어떤 우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아보다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중심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적 무의식에 용해될 위험한 경향에 맞서서 반대로 같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역작용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뚜렷한 상징들이 특징인 중심화 과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용해 되버릴 것 같은 위험, 이 위험은 우리가 끊임없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특히 양극화된 어떤 견해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첨예하게 사회가 분열되면서 그 사회에 속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셀프를 잃어버리고 그 집단적인 의식이나 집단의 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에 함몰돼 버려서 셀프를 상실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도처에서 보게 되는데 융은 이 위험성을 일찍이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적인 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인격의 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집단에 함몰돼 버리지 않고 자아가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이 셀프 자아보다 더 우위한 입장에 있는 이 셀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 셀프의 리얼라이제이션 혹은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미 융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코그의 자기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셀프 사이칼러지라고 하는 것은 코그시 자기 예, 학파를 셀프 사이칼러지라고 명명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셀프를 중심으로 정신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융이 셀프라는 얘기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융도 셀프 사이칼러지스트라고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부했던 캐런 오나이도 셀프 사이칼러지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 중심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사이키를 이해했던 많은 분들의 그 통찰들이 어떠면 코어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어떠면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여러분이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클리어하게 이 연계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건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 학파들이 그 이전의 사고들과 잘 연결을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각각 따로따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우리 착각하지 말고 연면이 내려오는 아주 과거로부터의 전통들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융이 셀프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것은 이미 인도 철학에서부터 나온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거이고 이건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양에서도 있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연면이 내려왔던 것들이에요. 그 맥이 끊기던 것을 17세기 18세기 오면서 그 연금술의 전통이나 영지주의의 전통 속에 어떤 지혜의 철학이나 영성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어떤 면에서는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되거나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통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지혜의 학문들은 항상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숨겨져 있던 전통을 발굴해내는 게 융의 어떤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 정신분석학계에서 융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또 비혼의 견해 속에서도 융에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통찰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클리어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분석학자들 중에 융의 얘기 속에서 영감을 받은 얘기들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데 직접 영감을 받은 것인지 이분은 독자적으로 그 특히 셀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건 돌발 사건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셀프를 자아와 달리 셀프를 이해하는 분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외워서 될 일들이 아니고 이게 천천히 하나씩 한 분 한 분 공부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화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폭넓게 우리를 자아를 이해하고 또 그 셀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지적으로만 이해하시지 말고 전반적인 우리 퍼스널리티의 발달 과정으로 이해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정신치료가 과학의 기초인 즉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연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편견 없는 학문 연구를 통해 얻은 인식에 발맞춰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 도덕적인 자유의 의도를 도입할 의도를 공표한다. 또 개체가 어떤 조건들에 순응하겠다고 생각하든 이것은 항상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즉 국가가 우선하기를 주장하거나 정신치료는 불가피하게 어느 특정한 정치 체계의 도구가 될 것이고 인간은 이 목표를 위해 교육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가장 높은 사명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에 대하여 인간의 최종 사명은 그의 개인적 실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반론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반론은 가볍게 처리될 수 없다. 개체가 공동체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렇게 존재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원시 종족에서 비인적 죽음을 통해서 개체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과거와의 동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종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남성 성면식을 볼 수 있다. 혹은 모든 개체성이 왕이라는 인물 속에서 극치에 이르며 개별적인 인간이 이름도 없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문명 같은 고대 문명을 본다. 혹은 우리는 이름이 지닌 대상이 그 이름을 갖는 사람의 모같이 않은 의를 이어서 보장하는 전체 가족을 관찰할 수 있다. 또는 수승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 뒤에 겸허하게 번호만을 달아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예수님들의 세계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정 내용의 원래의 투사의 근거를 둔 이러한 구태적 현상과는 반대로 기독교는 부인할 수 없는 위협도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멸의 영혼의 존엄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왕이라는 유일한 인간만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개혁이 개별적인 영혼의 최고 가치로 왕이면 그와 같이 선택된 인간에게 투사되는 것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인간의식과 문화의 진보를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한다면 너무 두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 존재의 본성에 있는 의식성, 도덕적 자유, 문화를 향한 사면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무의식성의 어둠에 사로잡아주고 무가치하게 되도록 억누르는 공허한 투사의 충동보다 더 강하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는 시련이 주어진다. 그것은 의식함으로써 생기는 고통, 도덕적 갈등, 자기 고유의 사고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과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서 언젠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 세기에 해당되는 단계에서는 도달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겉보기에 더 쉬운 무식성의 길을 가도록 변호하는 온갖 힘과의 투쟁에서 끝없는 고통과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의식성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익명의 국가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 타인, 즉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헌하는 초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들이다. 단지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예술의 대가족이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국가란 말인가? 국가는 모든 무가치한 것을 축적이며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의미화할 수 있다는 정신적, 육체적 관점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개별적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한 개인, 아니 한 대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고중심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훌륭했던 시대에는 결코 국가를 믿지 않았고 인간을 어둠의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세계를 수사하는 모든 강제적 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계를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의 영역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 삼게 하는 것이죠.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점을 갖도록 본연의 신문을 주었다. 인간은 산소, 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산소나 물처럼 사회는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존재조건 하나이다. 그런데 인간이 공기를 숨쉬기 위해 산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는 인간 집단의 공생을 위한 단순한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이 삶의 운반자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유일한 삶의 운반자는 개념이고 모든 자연에서도 그러하다. 사회 또는 국가는 삶의 운반자들의 집합이며 동시에 그것의 기구로서 중요한 삶의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의 하나의 입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다. 어떤 경우이건 인간은 국가 없이도 공기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 정치적 목적이 압도하면 분명히 부차적인 일이 주요 상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개인은 그 공기의 사명에 숙대되고 2000년의 기독교 문화는 날아가버린다. 투사의 철회를 통한 의식의 확대 대신에 의식의 협소화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단순한 조건인 사회가 목적으로 내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무의식성으로의 가장 큰 무엇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스스로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은 틀림없이 집어삼키고 그 개인은 모든 경우에서 무력한 입자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주의적 요구는 정신치료가 인간에게 그의 자연스러운 사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권리를 주제넘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정신치료가 국가적으로 일부되는 도저원을 만들어내는 도저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치료는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용도가 정해진 기술주의가 될 것이다. 신문은 고유의 삶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의 의견에 따라 이용되는 기능이 되어버릴 것이다. 심리과학은 단순한 정신주의의 합리화 능력에 대해 검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신치료의 치유 목적으로 말하자면 환자가 국가의 조직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치유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개체에서 신문의 완전한 바탕, 즉 개체의 지속적인 무의식화에 의해서 가장 잘 도달되는 만큼 의식화의 모든 방법들을 단번에 진구한 것이 되고 일찍이 무의식적 내용의 의식화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용되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시 과거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도록 간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치유 기법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치유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우선 크게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사회에 부딪히지 않고 사회에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살도록 할 것인가. 이분의 개별화 과정을 충분하게 서포트해서 고유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그런 전혀 다른 길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을 잃어버린 삶을 도와주는 가능성도 있고 시몬이 온전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소화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어떠면 투사의 철회가 일어나는데, 투사의 철회가 의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면 인간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의식의 협소화로 드러나면서 의식이 점점 줄어지고 무의식의 영역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고유성들이 전혀 없죠. 각자의 개인적인 심원들이 사라져버린 상태. 이걸 여기서는 아까 국가라는 것으로 여기서 융은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라고 전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선명하게 국가에 있는 어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된다고 할 때 어느 한 그룹에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머지되는 상황, 거기에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아이들이 어머니와 심바이오시스를 이뤘던,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어떤 융합. 그렇죠, 융합이죠. 융합 공생인데, 우리에게는 융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인격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머지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거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대상과 하나가 돼서, 그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이런 머지의 욕구가 있는 거죠. 사회 현상 속에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불안하고, 어떤 큰 단체건 이상이건 종교건 그 속에 내가 뭐 융합됨으로써 나의 불안을 다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고유한 이 사람의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을 가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치료의 위험성과 정신치료가 가야 될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요. 의식의 상하고 뭐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나온 핵심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개성 과정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치즘이 이제 세력은 나치즘, 파시즘 또는 공산, 뭐 소련 같은 경우는 러시아 또 이제 공산화가 돼서 스탈린이 장악을 해서 전체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대중들은 있지만 개인은 사라진, 그러니까 개인으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아주 위험한 시절이죠. 예, 개인이 네. 아프리카도 제국주의에서 자식민주의들로서 자신들의 그 종족 자체의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현대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다 박탈당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원래 자기네들이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다 버려야만 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렇지만 그 시스템에서 인정받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하나의 그 사물로서 작동하는 식민지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아까 그 투사가 사라지는 거기에서 그게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성화 과정이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개성화 과정에서 세계 내의 존재이면서도 개인으로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세계 내의 존재이지만 개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힘을 얻어서 위에 군림하면서 수많은
대중들을. 그 대중들은 자신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그 우상을 보면서 하나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거죠. 예. 우상의 힘을 보고 그 힘이 자기 거라는 착각 속에 망상 속에 따라가는데 그거는 다 헛개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 요즘에 코로나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 신천지 뭐 이랬었고 그분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라도 8.15 그 집회 때문에 우리 또 참 저기 힘들고 어쨌든 그 코로나보다도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을 따르는 신도들도 이런 상태로 투사가 대상이 사라지고 엉뚱하게 이제 자기 의식의 세계가 협소화돼서 자기의 개인 개성화 개인성을 넘겨준 거죠. 완전히 넘겨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도 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정신치료라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DSM-4, DSM-5 뭐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의료보험 체계로서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몇 획이잖아요. 어느 시기. 그러면 그 시기 안에 이 사람이 좋아지고 호전될 수 있도록 한 그게 많이 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치료니 무슨 치료니 막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게 하나의 매뉴얼처럼 시스템처럼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정신치료를 그 주관하면서 목적을 목표를 정해줬을 때 그거에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정부가 사람들 돕는다기보다 DSM은 보험사들이 보험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 DSM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 보험사들이 커버해주는 기관들이 각각 달라요 그 개인이 한국처럼 국가 그러니까 일원적인 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각자 보험회사들이 각각 자기 건강보험을 사도록 만드는데 다 일률적으로 정신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아주 크게 많은 돈을 보험료를 내는 분에게서는 좀 여유 있게 치료를 받으시지만 대부분의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정신치료는 굉장히 짧은 단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치료의 틀들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있어 온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국가가 그거를 주관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줬을 때 그 부분도 좀 이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인가 이럴 때 지금은 웩슬러 지능검사님 뭐 이렇게 해서 지능검사, IQ검사 뭐 있으면 그게 그 세계대전 때 이제 이 사람을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가서 군대에 보냈을 때 이게 총 쏘고 말기 알아듣고 뭘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느냐 그걸 이제 심리검사 상태로서 그거를 판별해가지고 아 됩니다 해서 그 테스트해서 보내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심리검사의 핵심으로 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것도 좀 연상이 되고 어쨌든 융에게는 그 개성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세계 내 존재이면서도 개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의 그 의미 그리고 동양 뭐 그러면서도 동양 철학의 뭐 동양의 요가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연금술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일반화되지 않고 밀교 형태로 비밀리에 그게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게 개성화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저도 그 만다라 해봤거든요. 예. 그걸 해요. 근데 진짜 무아 지경에 빠지게 돼.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신비 체험이에요. 아마 유용이 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비 체험하면서 조금 더 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신 선생님의 딴 세상을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또 두 분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제가 이제 운전 중이라서. 아, 예, 말씀 나누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선물은 굉장히 많은데, 미달 나게도 들어온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들었지만, 이제 각자들 체험을 조금 많이 줬는데, 그 자기를 찾아, 자기하고 화해했다는 부분, 그 화해했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 전에 조금 잠깐 나왔는데, 자기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이라 그럴까, 뭐 아까 그 문장에 잠깐 나온 걸, 그것은 충분히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화해했다는 부분, 내 자신이 그런 갖고 있는 어떤 뭐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역시 자기가 하나의 공개한 부분이라는 그 셀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셀프라는 부분이 조금 잘 이해될 때, 이해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가질 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우리 종교에서 그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게 아마 같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공동체의 원래는 개인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지, 공동체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개인을 망가치는 건 여기까지 여기 있는 뭐 원주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다른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백인이라고 인식했는데, 그게 아마 산업주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의 그 지금에 있는 삶을 오랫동안 이렇게 각 민족에서 지켜온 삶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았는 생각을 해서, 그 사회를 고귀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 발락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 나누셔서 고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융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없어요. 이분의 세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개성화 과정에 그리고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 넘버 투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셀프가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셀프의,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데,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보면 융에게서도 자기 실현이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스스로의 실현, 셀프 스스로의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융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그만큼 넓은 세계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프로치가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분의 영향이 더 중요하겠죠. 각자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소화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막 너무 저모들이 융이 주는 너무 방대한 그 지식이나 이런 그 사고들이 너무 막 너무 밀려와가지고 그 파도 속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좋아요. 너무 막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 그래서 막 지금 되게 혼란한 상태이기도 한데, 그 융이 얘기한 몇 가지들 중에 뭐 중심화, 뭐 개성화, 뭐 집단 무의식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어떤 국가를 하나의 어떤 그룹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굉장히 어떤 그 분리, 그 어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좀 되어 있어요. 예, 예.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보수가 그러니까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보수 극우하고 진보 이쪽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동일시, 그 사상과 동일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할 수 있어서, 이제 내 편이면 다 오케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 편이면 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렇고, 그, 뭐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내 편이면 다 그거는 이제 옳은 거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나빠요.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신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주체의식을 넘겨줬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뭔가 이렇게 투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주체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장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는 들러붙어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렇게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들러붙어 있든지 하는 어떤 그런 편향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또한 이제 이런 이유에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성화에 대해서도 이제 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개성화도 어디까지가 개성화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체의식을 가지고 어떤 나로서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와 어떤 주관을 쫓아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걸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본문이 개성화가 또 개성화가 네, 그 개성화 너무 잘못되는 경우는 어떻게 아그 뭐라고 그랬냐 매골수 왕구암은 어떤 신경증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것은 항상 유연해요. 네. 그리고 플렉서빌리티를 잃고 있는 것은 이미 사멸한 거라네. 죽어 있는 거라네. 그래서 전혀 플렉서빌리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심리를 이해할 때도 신경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착된 생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온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병리적인 어떤 관념 거기서 못 벗어나야 한번 판단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어려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자기화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도전이죠.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숙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개성화 과정을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득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성화를 체득하고 그걸 사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개성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페션이 어려운 프로페션이에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이걸 이렇게 알려줘서 그대로 하세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죠. 굉장한 도전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에게 혼란을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잠이 오고 비온의 레버리 상태에 있었던 거죠. 비온이 얘기하는 레버리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수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유스럽게 드러나도록 내가 허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 정은홍님도 자꾸 나누시겠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은. 어렵죠, 예. 근데, 예, 많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리 개별화. 예, 예. 그래서 첫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분리가 됐던 게 언제였을까? 또 나하고 내 아이의 분리가 된 거는 또 언제쯤이었을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분리계별화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신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듣다가 놓치고 했던 부분도 사실에 있어서 아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듣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처음 꽂혔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개성화 부분에 넘어갔을 때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거진 개성화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개성화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또 그걸 다 따라가다 보니까 또그 개성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막 몰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성화는 있는데 그 개성화를 어떻게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역동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집단의 어떤 끌려가는 개성화가 이제는 하나의 그 리더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개성화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 개성화에 맞춰서 내 개성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어느 분이 개성화하는 것을 그분에게 너무 동의시가 일어나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했다면 나는 내 개성화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과 분리되는 자기를 어떻게 그래서 이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함몰되지 않도록 그 개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자기의 개성화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에서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끌고 가면서 너의 개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내 개성화를 따라와 이런 형식에 있는 분들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만나는 애들 역시도 뭐 이렇게 B든 B든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개성화가 상실되면서 내 개성화를 찾으려고 튕겨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또 발생된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강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저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모두에게 도전되는 것인데 지금 처음에 두세 번 빠지시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 과정을 혼란 속에서 잘 버텨내신 것으로 봐서 우선 성공하셨어요. 이 서바이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단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편하게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